하나, 둘, 셋. 오늘 아침 메뉴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찹쌀로 영양밥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 저 드시기에 네. 크기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오늘은 촬영도 하고 특별한 날이고 하니까 주위 분들이 사진 나가면 다 알고 하니까 밥을 좀 여유시 했습니다. 나눠 먹고 그러려고. 아, 잔치예요? 우와. 물이 너무 적지 않아요? 찹쌀은 물을 덜 먹어요. 이런 밥 한 쌀보다. 그러니까 요 복숭시 매듭에 온 데까지만 물을 부으면 돼요. 와. 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와. 왜 고추장으로 간을 하세요? 고추장으로 간을 해야 맛있어요. 고추장 이게 영양가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와. 이제 계란찜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발에다 계란찜을 해서 먹은 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네.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1세기 될랑가 모르겠어. 우와, 100년. 진짜요? 영양 만점 아침밥 완성입니다. 말없이 먹기 바쁜 엄마와 아들, 천천히 드세요. 보약 같은 재료들이 듬뿍 올라간 영양 찰밥의 맛은 어떤가요? 이제 밤은 은행 이런 것은 특별할 때만 넣어서 먹지만 평상시에는 잡곡밥에다가 검정 콩 넣고 더덕하고 인삼은 꼭 넣어서 먹어요. 쫄깃쫄깃한 죽순 회무침의 맛도 궁금해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최고죠. 모양만큼이나 맛도 좋은지 달걀찜으로 향하는 숟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벌써 위에 후추, 깨, 뭐 이런 게 좀 당근, 뭐 간도 이렇게 소금 간이 기가 막히죠.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시니까.